난태생 송사리과 어종인 삼각플래티는 원종 플래티의 개량종으로 학명은 서포포라우스 머플라터스 SP입니다. 야생 원종의 최초 발견은 분터이며 186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플래티의 고향은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멕시코, 화테말라, 벨리즈 등의 중남미 국가인데 이러한 환경적 특성 덕분에 기수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삼각플래티는 각각 국내 양어장 생산과 수입이 5대 5 혹은 6대 4 정도의 비율입니다. 국내와 해외 개체의 차이는 체형과 발색입니다. 해외 수입 개체는 삼각플래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높은 체고와 진한 붉은색을 가졌습니다. 국내 양식 개체는 성어급이 되어도 체고가 낮고 발색은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자연에서는 서식지가 다양한 만큼 바위만 깔린 곳도 있고 수초가 무성한 지역도 있습니다. 서식지 환경 대부분이 수류가 강하지 않으나 잔잔하게 흐르는 지역은 많습니다. 성인 남성의 키높이만큼 물 수위가 높은 곳에서도 서식하고 발목만큼 얕은 곳에서 살기도 합니다. 자연과 가정에서 모두 평균 수명이 1년 내외이나 간혹 2년 가까이 사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삼각플래티의 최대 크기는 수컷 3cm 내외, 암컷 4cm 내외입니다. 새끼를 낳는 난태생 어종답게 암컷이 크게 자랍니다. 암수 구분은 고노포지 웅으로 불리는 생식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수컷은 뾰족, 암컷은 동그란 것이 잘 보입니다. 참 움직임이 많은 종이 아니라서 한자 반 정도의 수조에서 사육 가능합니다. 수온 적응 범위는 넓은 편이나 저온에 강하고 고온에 약합니다. 수온은 최소 20도 정도를 유지하되 최대 26도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20도 이하에서도 사육 가능하나 저온에서는 번식 주기가 길어집니다. 산성화된 수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중성 7.0, 약알칼리성 8.5 정도에서 사육해야 합니다. 수질이 산성화되지 않게 주기적인 환수를 해줘야겠죠? 잡식성 물고기라 가리지 않고 향다 먹습니다. 심지어 이끼류도 잘 먹어치웁니다. 어항에서는 입에 들어가는 크기의 먹이를 주면 되고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줘도 되지만 사료로만 키워도 무방합니다. 입이 위쪽으로 되어 있으니 물 위쪽에 오래 떠 있거나 천천히 가라앉는 먹이를 주는 것이 좋겠죠? 대부분의 소형 물고기들과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구피와도 함께 사육 가능하고 카라신과 소형 잉어과 친구들과도 사육이 가능합니다. 반 크기가 큰 시클리드과 어종 및 대형어와는 합사가 어렵지만 인기가 많은 시클리드인 엔젤피쉬, 디스커스와는 합사가 가능합니다. 대신 치어의 생존율은 떨어지겠죠? 애니몰로 물고기 백과사전 삼각플래티 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니몰로 TV